진짜. 그래도 꽃을 좀 심으니까 뭔가 좀 색감이 있으니까 좀 괜찮다. 당연하지. 예. 꽃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확실히. 꽃이라는 게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거. 선생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옛 동료분들이랑 후배들이랑 이렇게 촬영 예능하시니까 좋으세요? 그럼 좋지. 네. 그럼 너도 알겠지만 이제는 우리 직업이 외로운 직업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럼 프로할 때만 얼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얼굴 성적 못 보고. 맞아요. 내 지난번에 언제 프로인가 그랬어. 내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만나서 어울리게 해줘서 고맙다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지. 그래서 저는 와이프도 이쪽 일을 하니까. 근데 와이프가 이쪽 일하고 같이 오면 어떠냐? 좋냐? 아,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 예. 뭐 예를 들면 뭐 촬영이 늦게 끝나고 하면은 그 회사원들은 우리가 왜 늦게 끝나는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 날 또 나가야 되는지, 왜 밤을 새야 되는지 이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딱 그냥 얘기하고 스케줄표 딱 던져주면은 대본에 이제 이거 보고 이해를 하니까. 내 일정이 일단 있어. 예, 네, 맞습니다. 그건 안 좋더라고요. 그 출연료 나오는 시간 날짜를 정확히 알아. 그거는 좀 내가 띵동하면 오빠도 왔어? 이거 물어보니까. 그래, 그런 건 좀 있겠다, 그지? 예. 근데 어차피 뭐 다 그 돈이 그 돈이지 뭐. 맞습니다. 그래. 그래도 넌 네 섹시 어디서 만났다고? 저희 그 처음에 기획사에서 이제 기획사에서 예, 같이 저 MBC 공채 2년이잖아요. 2년 풀리자마자 이제 기획사를 들어갔는데 거기 기획사에 같이 있었던 친구가 그 친구가 18살 때 제가 22살 때. 너 4살 처음... 차이구나. 예? 4살 네, 차이입니다. 그러면 같이 있다가 그냥 처음부터 네가 먼저 그냥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마음에 그 고등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냥 오빠 동생으로 같이 오디션 보러 다니고 왜 같은 드라마 같은 오디션 같이 보러 가잖아요. 그래갖고 다니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 친구는 잘 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저는 좀 맨날 좀 단역하고 막 MBC 좀 오래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럼 널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널 안 만나려고? 선배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게 착하네. 예. 계속 그래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술잔도 기울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힘든 얘기도 저한테 해도 저도 힘든 얘기하고 하다가 제가 34살 때 같이 만났는데 오빠 나 서른 됐어 그러고 오 그래?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여자로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때. 네, 이쁘더라고요. 이뻐 지금도 이쁘고 이쁘잖아. 이쁘고 그리고 네 말 듣고 쭉 보면 허는 게 허는 행동거지가 또 이쁘더라.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맞습니다. 얼굴 이쁜 사람들이 아마 한둘이야 어디? 맞습니다. 근데 행동거지가 이쁘니까 모든 게 이뻐 보이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야 너 애가 몇이냐? 저 애 둘입니다. 둘 다 딸입니다. 둘 다 딸이야? 예. 아유 이쁘겠다. 큰 애가 몇 살이야? 지금 9살 7살이라서. 그러면 제가 그 애들 둘을 막 이렇게 보면 사실 힘들잖아요, 선배님. 그렇지. 둘을 하나 보기도 힘든데. 보고 봤더니 들어와 갖고 용돈을 주더라고. 네 집사람이? 예, 고생했다 그러면서 장난으로 하는데 그것도 왠지 기분이 묘하면서 또 좋기도 하면서.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서로게 배려 하면서 산다는 게 예. 그게 행복이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를 거래처 사장님 대하듯이 하면 평생 행복하다고.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 거래처 사장님한테 막 되게 잘하잖아, 뭐 맨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 여자한테 뭘 못해줬지 항상 그 생각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어. 근데 넌 또 네 집사람이 착하니까.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해요. 일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애들도 잘. 나는 결혼을 늦게 했는데 네 나이 정도 됐나? 30살, 35살에 했는데 네가 쟀는데 나는 이게 많았다. 왜 그러냐면 사업 뭐 사기당하고 뭐고 마음고생 무지하게 시켰어. 그러니까 그게 더 미안하고 그런 거가 이제 더 끈끈하게 더. 그쵸. 어떤 면에서는 딴 직업을 갖고 서로 간에 이해가만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맞습니다. 좋은 방법이고 맞아요. 뭐 하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맞습니다. 뭐 누굴 어떻게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저는 그런 게 걱정되죠. 이제 왜 아들이 있으면은 좀 친구처럼 이제 나중에 커서 근데 나중에 크면은
아빠랑 딸은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진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안 그래. 안 그래요? 가정에 딸은 꼭 있어야 돼. 나는 철칙이야. 그래.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리 딸애가 취직 갈 나이가 지났는데도 시집 보내고 싶지도 않고 언젠가까지는 데리고 있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말이 그렇지 그렇게 되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픔이 또 이제 겪어야 되겠지 내가. 아픔. 아픔이지 뭐. 아픔. 아픔이 아픔. 내 곁을 떠나 보낸다는 게 아픔이지 뭐. 하여튼 인생이라는 거는 꼬심따가 이런 얘기하면 좀 더 어울릴지 몰라도 모든 게 아픔이야. 태어날 때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아픔이야. 모든 게. 그래서 그 아픔을 어떻게 다 지가 숙성시키고 잘 견뎌내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내일 행복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이 시간이 내 꼬심는 게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그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래든 간에 아, 난 지금 행복해 즐거워 항상 그 생각으로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명심하겠습니다. 아니야 명심할 건 없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날씨가 조금 기온이 내려가니까 장작이나 부지런히 펴야지. 형님 일꾼 데려왔습니다. 장작 펠 일꾼. 예. 어. 장작 좀 내가 했어. 어우, 장작 이거. 어우. 이거 뭐, 어. 장갑 끼고야. 야 이게 장작 패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오늘 딱 오기 전에 제 각오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젊은 피로서 좀 활기참을 심어드리고 와야겠다. 어 그런데. 예 그래서 오늘 지금 활기차게 아직까지는 어. 장작 오케이. 활기차게 한번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이언으로 아, 골프를 치듯이 오케이. 정확하게 이렇게 한 번씩 밟아주면.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어. 잘라내고. 네. 어. 자. 어,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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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 골프를 잘 치니까 네. 제대로 치네. 딱 정교하네. 네. 정교하게 치네. 아 그리고 교진이가 어. 또 부부가 워낙에 군수도 좋고 사랑꾼이잖아요. 사랑꾼이라서 그렇지. 맨날 아기자기하게 데이트하고. 어. 네, 요즘도 그래? 네, 요새도 그냥 어. 와이프랑 노는 거가 제일 와이프한테 재미... 뭐라고 불러? 호칭을? 이름 안 부를 것 같아? 어떻게... 제가 집에서 그냥 이쁜이라고 그러는데. 이쁜이? 또 와이프는? 미남이? 미남이라고? 정말이야? 아니, 그냥 와이프는 오빠 그러는 거 같아. 오빠? 야, 이쁜아. 아, 또 갑자기 또 뭐 와이프 얘기하니까 또 왜 눈이 왜 그렁그렁해? 보고 싶어? 내가 볼 때는 둘이 만나서 오히려 더 활동이 활발해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야, 맞습니다. 와이프 만나서 맞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워낙에 결혼 전에도 어. 활동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어, 어. 아 맞아요. 어. 그래.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계속 꾸준히 열심히 했어요.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한 적이 없지만 어. 그 제가 MBC 공채하고 만약에 뭐 기자 역할이야. 어. 뭐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그렇지. 이런 거 한 마디씩 하는 거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와도 이다 한신 나온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절을 한 번도 안 해본 거 같아요. 다 했어요. 아, 무조건. 무조건. 진짜 어지간한 거 다 나왔어요. 오, 진짜. 예, 맞아요. 어. 시트콤서부터 막, 맞아. 뭐 어. 사극, 뭐 캐릭터도 막 되게 특이한 거 해, 예, 맞습니다. 하고. 어, 그래. 예. 어. 거절 한 번 안 해봤어요, 진짜. 진짜 몸이 아파서 못 가면 못 갔지. 어. 왜 잘하는 거야? 옛날에 그 베스트 극장 5.18 특집 드라마를 하러 갔는데 어. 갔더니 분장을 하래요. 그래서 대사도 없고 대본을 안 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가 있다 갔더니 그냥 얼굴에 막 피 분장하고 파랗게 분장을 해서 아니 대본은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 너 좀 이따 쪽대본으로 줄 테니까 일단 하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거적에 이게 누우래요. 그래서 이렇게 누웠더니 시체인 거야. 아 시체. 하긴 그 쌍마 스튜디오에서 영정 사진을 찍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난 드라마 하다 죽는 줄 알았지. 하다 죽는 줄 알았더니 죽은 거였어 그냥. 죽었어. 등장이 죽은 거야. 그만할까 막 이런 생각 한 적은 없어? 이제 그만, 아유 나도 지쳤다 그러고 그런 생각 들지? 아, 솔직히 들죠. 선회하신 적 많으시죠? 다 있지. 저는 진짜 수없이 많이 했죠. 수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왜냐면 막 그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체 때도 사실은 그 거적에서 자괴감 들지. 거적에서 누워 있는데 한 시간 정도 촬영을 하는데 이제 나 죽었다고 오열하는 장면을 찍는데 마치 진짜 내가 죽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 그때도 집에 올라가면서 아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또
연기가 또 생각나. 맞아. 아, 그리고 또 다, 또 이제 섭외 전화 오면 얘 몇 시까지 갈까요? 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네. 우리 직업이 기다리는 직업이라고 그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네.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혹시나 해가지고 아, 방송국에서 온 거 아닌가 가지고 네. 이렇게 보면은 맞아. 엉뚱한 전화야. 그러면은 이런 생각 들어. 사람들이 나 잊어버렸나?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불안한 거야. 맞아요, 맞아요. 아, 나는 방송 쪽이 힘들겠구나. 그렇게 단역만 계속할 때는 또 괜찮았는데 이게 나의 삶인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조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좀 역할이 있는 걸 맡았어요. 일일 드라마에서. 근데 그게 끝나고 또 연락이 끊기는 거야. 이제 연속되지가 않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번 조금 긴 좋은 역할을 하고 나서 또 기다리니까 이제 아, 여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깜냥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하고선 이제 미국 가가지고. 아, 미국을? 네. 뭐 애들이랑 알바하고 이제 뭔가 이게 일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하던 와중에 오디션 봐놓은 게 합격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에 있는데. 아, 한국에서? 네. 근데 진짜 제가 배우 연기를 사랑한다고 그때 느낀 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선 딱 한 시간 딱 있다가 아, 나 빨리 한국 가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야, 그거 진짜 드라마틱하다. 예, 네, 그래서 마음을 와서 비우고 떠났더니 네. 화났던 오디션이 또 되고. 고생했어. 설정님. 진대인 쪽으로 갈 한지가 영산포에 발이 묶여 있답니다. 뭐야? 아니, 그렇잖아도 명나라 사신단이 그 예정보다 일찍 들어온다는 바람에 이 난리인데. 그래도 가장 힘들 때 힘이 돼준 사람이 누구야? 부모님. 그때 결혼 안 할 때는 이제 부모님이 그래도 네. 친구 부모. 저희 아버지가, 저희 힘이 어머니도 되고. 그렇고. 어머니도? 학교는 또 영문과를 다니다가 휴학해갖고 아버지한테 잘한다고 그랬는데 또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너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 규진아. 아버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 그게 참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든든하게 있으니까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돼.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가. 최고지. 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저희 집이 청주거든요. 청주 가서 이제 괜히 이유 없이 그냥 밥 한 끼 먹고 아버지한테 그런 든든한 말 듣고 오면 그럼 아 그래 뭐 어 또 그 고속도로 타고 이제 서울 났어. 오는 그 길에는 막 눈물도 나고 왠지 막 다 이제 이길 것 같은 그런 기분 막 자신감 같은 거 네 막 어. 그래 뭐 내가 뭐가 모질라서 그냥 나 일단 해보자 어. 이런 느낌으로 막 그게 제일 큰 거야 맞습니다 그게 버틸 수 있는 거야 가족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야 예. 지금은 또 결혼까지 했으니 와이프 또 힘도 있는 거고 애들 보면 또 힘이 생기잖아. 네. 이모도 마찬가지 아니야. 저도 그렇죠. 애들 보면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너희들 잘 되는 건 내가 끝까지 다 내가 맞습니다. 어? 너 케어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근데 아버지의 영향은 좀 받지 않았니? 솔직한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임 작가님 아들을 단역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연출 형들이 아 너 미안하다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감독님들한테 이렇게 단역으로라도 조연출 형들하고 친하니까 올리면 야 안 돼 올리지 마. 오히려 자기가 이번 생님 어떻게 보냐. 그래갖고 아버님이 또 그러. 예, 그러니까 그게 애매해서 그렇게 그게 오히려 더 예, 그래서 또 피해를 또 볼 수도 아무도 있는 거죠. 아무도 안 불러. 그러니까 맨날 오히려 동기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그러니까 성을 바꾼 거야. 혹시 이름이라도 적어 되면은 네. 맞아. 아버지의 또 무슨 후광이라도 받고 뭐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오디션을 엄청 보러 다녔어. 엄청 많이 왔더라고. 걔도 엄청 보러 다녔어. 네. 엄청 그러니까 바꾼 거야. 그때 정우가 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잘 안 되고 막 오디션 많이 보러 다니고 이럴 때 어떠셨어요? 앞으로 제가 뭐가 될 건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왜냐면 진짜 막 뭔가 꽉 막힌 것처럼 상상이 안 되니까. 출구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살 때 보면은 그냥 방에 꽉 차 있는 거야. 애들이 그 방에 일곱 명이 자는 거야. 아. 거기에 보면은 애들이 그냥 정경호서부터 아. 경호, 강호. 그러니까 애들 뭐 비디오 보고 영화 얘기하고. 내가 걸은 길을 또 애들이 또 걸어오니까 나는 사실은 그래. 이게 힘든데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 맞습니다. 이게 그냥 믿는 거야. 너만 믿는다지 마음속으로는 대놓고는 얘기 못 하더라도. 야 그거야. 그리고 촬영 가자. 촬영장에 땡겨. 와
진짜 맛있다. 제대로 받았지, 군 생활은. 아주 제대로 일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불 좀 피고. 그러시죠. 불 좀 피까요?